도로에는 돌과 나무, 진흙이 쌓여 있습니다.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50여 미터 아래로 쓸려 내려왔습니다. 이번 비로 많은 피해가 난 경북에서도 봉화 춘향면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. 두 건의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산사태가 난 현장입니다. 산에서 흙이 집을 덮치면서 그 집은 도로를 건너 계곡 끝까지 쓸려 내려갔습니다. 마을로 가는 유일한 도로도 끊겼습니다. 주민 100여 명은 이틀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. 지금 건너편에 지금 경호당에 이재민들 있어가지고 뭐 풀밭이라 이런 거 주실 거 지금 지원하고 사과밭이 진흙으로 뒤덮여 올해 농사를 망친 농민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늘만 원망합니다. 원래는 뭐 비실내기지 뭐 약간 뭐 한 있지만 약간 뭐 비실내기지 딴 거 없이 뭐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군인들이 긴급 투입돼 집과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치웁니다. 하지만 또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. 이리 와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. 걱정이 되죠. 또 집이 이게 흙집이라서 지금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. 추가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춘향면 주민 18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